자, 이제 페인트 뚜껑을 따볼까요? 페인트 뚜껑을 따보겠습니다. 이게 페인트 뚜껑 따는 도구래요. 그래서 요거를 다섯 번 하시면 돼. 네. 둘. 셋. 네, 70도짜리. 70도의 정수기 물을. 네. 그리고 이제 정수기에 가서 70도 물 얼른 받아야 되겠네요. 물은 얼마씩 가져오는데요, 교수님? 반 정도만. 네. 뜨거운 물이요? 정수기에 가서 이제 물을 절반 정도 가지고 왔습니다. 자, 그리고 끈을 요거를 이제 주고. 네네. 1분 정도 저어서 염료를 완성한다. 여러분들 여기 팔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되겠다. 그리고 팔 이렇게 느슨하신 분들이 있어요. 이 느슨하신 분들은 여기 뒤에가 안 잠겨서 그렇거든요. 뒤에를 꽉 잠궈주세요. 자, 이거 넣겠습니다. 네. 뜨거운 물만 담아보세요. 색깔 되게 예쁘다. 와, 대박.
그리고 그리고 여기 이 하염통에 끈 30분 동안 말린 후에 여기다가 여기에서 이렇게 손으로 짜주시면 됩니다. 장갑을 다 끼셨으니까 이거 따로 이거 말리는 거는 어떻게 말려요? 말리는 거는 끈이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은데. 제가 빨리 하나 만들게요. 전선줄 같은 거나 뭐 이런 거 갖고 오시면 되는데. 네, 찾아보겠습니다.